안녕하세요. 단양 바이솔입니다. 새벽에 물을 좀 뿌리고 빛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찍어봅니다. 좀 더 항아리에다가 하트 모양을 새겨가지고 바이솔 시계를 했던 거예요. 2년 됐는데 세력을 못 보다 가지고 겨우 버티지만은 이번에 세력이 확 붙었네요. 바이솔은 세력만 붙으면은 금방 번식합니다. 꽉 찹니다. 세력이 어느 정도 붙었어요. 이끼들이 많이 살아났네요. 식구가 많이 늘었죠. 오메가메 하나하나 만들어서 모아놓은 겁니다. 돌이 참 이쁘죠. 돌도 이쁘고, 바이솔도 이쁘고, 사장도 이쁘고, 개구리도 이쁘고, 마음이 이쁘니까는 모든 게다 이쁘게 보이네요. 하, 이뻐요. 역시 물 먹으니까는 돌도 이쁘고 바이솔도 이쁘고 이끼도 이쁘고 근데 물기만 마르면 참 볼품없어요. 메란도 없어요. 전부 이쁩니다. 저놈의 닭은 아주 내가 이거 찍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네, 노래를 불러. 이 소라.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탐내는지 자꾸 달라 그래, 자꾸 달라 그래. 준다고 다 주면은 나는 뭐 됩니까지요?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사람들을 잘못 오게 합니다. 못 오게 하고 안 가르쳐 줬는데 10월 15일부터 9월 15일부터 제가 9월 14일 날뭐 일 마무리할 게 있어 가지고 아니네. 10월 10 지금 며칠이요? 10월 15일부터 제가 여기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구경하실 분은 구경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때는요. 화분, 항아리. 제가 초창기 때 항아리부터 시작했거든요. 항아리부터 시작해가지고, 항아리 뚝경부터 했죠. 그리고 항아리로 하다가 기아에다가 돌 붙여서 하다가 석부작으로 갔죠. 이거는 한 2년 됐는데 아스트리드 아주 자리를 아주 딱 잡았어요. 지금.
일리엄인데 고생한 흔적이 나오죠. 여름에 애기 거미바위에서 이게 또 세력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세력만 잡으면 금방 번집니다. 피피 다 번졌죠.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 이게? 솔방울이 빛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약간 윗자른 맛이 나네요. 하알 밑에는 항아리 뚝경이고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게 구멍 세 구멍 내가 붉은 바위솔 이거는 캥거루인가? 예. 홍학류 플라밍고 홍학류 플라밍고요. 요 항아리에다 돌 붙인 거. 피핀이 제일 나요. 잘 버티고 아주. 하엽이 많이 졌네요. 엄청 큽니다. 절구통에다가 도자기 절구 잘라가지고 돌 붙여가지고 바위솔을 시질냈습니다. 포토 레드 와인. 플라밍고. 감사합니다. 단양 바위솔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